연식은 낮더라도 연거리 짧은 게 나아. 어차피 껍데기는 22년식, 23년식이랑 똑같잖아요. 엔진이 새 거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어설픈 거 뭐 2,300 싸다고 20만 키로 이런 게 훨씬 낫죠. 20만이 1년 타면 금방 30만 되고 금방 40만 돼요. 이게 뭐냐?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 원, 100만 원 더 쳐드려야 돼. 좋았던 점. 자, 여러분. 오늘 어디 가냐? 차고지 갑니다. 손님이 김포에서 오신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요거 내용은 3.5톤 카고 트럭이었거든? 네. 올류마이티? 근데 매입할 당시에 3,000km였어. 네. 18년식인데도. 그래서 요거다 하고 광폭 윙바디를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저번부터 이 손님은 예전부터 이스즈 광폭을 막 찾으셨는데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어제 이제 저녁에 연락 왔어.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차가 이제 실물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요 차로 정하고 개별 넘버까지 진행하시기로 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18년식인데 3,000km 차는 상태가 어떤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시죠. 적재함 길이가 얼마죠? 이게 한 4,950 정도 나올 거예요. 그게 딱 재원이에요. 차에. 4,950이요? 네. 5m 보시면 돼요. 5m. 어차피 8장이니까 8장 신고도 좀 남죠. 네. 4,50cm 혹은 2,250. 딱 요 재원으로 뽑는 거예요. 대부분. 차가 할 게 없어서 내부 좀 해드릴게요. 요걸로 해서 개별 가는 거 세팅해서 이제 레벨 넘버가 계속 올라가. 아버지 뭐 하시노? 기대치야. 연식은 낮더라도 연거리 짧은 게 나아. 어차피 껍데기는 22년식, 23년식이랑 똑같잖아요. 엔진이 새 거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중고는 XR 저기가요? 캐피탈 되죠. 되죠. 응. 그거는 한번 넣어봐야 신용을 따라서. 요즘에 캐피탈이 엄청 까다로워졌어. 작년까지만 해도 막 큰 돈 쓰는 캐피탈 자체도 안 해주고 집 사기 무서운 거 많이 막혀가지고 은행도 막 대출 잘 안 해주죠. 그런 거 같이 막 맞물려서 그러니까 금액 대비 나온 거 중에 다 보셨잖아요. 차는 다 뭐 괜찮은 것들은 다 6천 이상이고 뭐고 그나마 이것도 팔려고 다 내는 차냐? 사고하고? 그렇죠. 다 계약된 거. 우리 저기 특장 올린 데가 요 근처에 있어서 여기 임시로 놔뒀다가 또 저희 안산 차고지로 옮겨갈 거예요. 엊그제 나온 거라 어차피 이거 DPF 수리한다고 요 앞에 또 맡겨갔다가 안산 우리 사무실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판매를 해요. 다 수리도 다 해놓고 옛날 같이 막 수리 안 해놓고 타이어 안 갈아놓고 이러지 않아.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가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이유도 신경 안 쓰게 다 해드려. 내가 탈 차처럼 어설픈 거 뭐 2,300 싸다고 20만 키로 이런 게 훨씬 낫죠. 20만이 1년 타면 금방 30만 되고 금방 40만 돼요. 그때부터 돈 들어가니까 윙도 새 거겠다, 엔진도 새 거겠다,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오늘도 오는데 다른 딜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방 팔려요. 솔직하게 짧아서 대비해가지고 어설프게 20년식이 뭐 25만이다 그럼 이걸 사야죠. 18년이면 실내도 그나마 깨끗하게 썼고. 캐피탈 조회를 먼저 해봐요. 제가 신차를 뽑으려고 네. 이스즈를 한번 갔다가 다 해놓고 캔슬해 버렸어요. 왜요? 아니 물어보니까 네. 착각이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진다며 이스즈가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네. 그것도 재산인데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 차를 뽑았다 그래가지고 네. 신용카드까지 다 만들고 캐피탈에서 아예 승인만 하면 이제 네. 되는 건데 되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 딴 데 뭐 지적할 게 없어요. 저는 타이어하고 외관하고 저기하고
전화 주시고, 네, 주시고, 네. 그다음 캐피탈 뭐 조회도 알아봐야 되니까. 알아봐야 네. 네. 알겠습니다. 보시고, 네, 네, 전화 한번 주세요. 연락 드릴게요. 네. 네.